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를 합니다. 우리가 직구를 통해 해외 제품을 찾는 것처럼 한국 제품을 직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외국인들 또한 늘어나고 있죠. K-POP부터 K-드라마까지 한류 열풍에 빠진 외국인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과 음식 브랜드를 접하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 한국 제품이 많이 소개되면서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은 전 세계 189개국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한 월 구매 고객은 무려 3억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이 한국 상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K-뷰티와 K-패션에 이어 코로나 집콕 필수템인 한국의 즉석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아예 한국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팔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한국 음식 레시피가 담긴 책이 아마존 편집장이 꼽은 최고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 중에서 꾸준한 판매 증가로 스테디셀러에 올라있는 김, 홍삼, 라면, 마스크팩 달팽이 크림, 포대기 등을 제외하고 최근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10가지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천마스크나 덴탈 마스크가 주류인 미국에서 전문가들도 사용 가능한 KF94 마스크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산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그 품질에 놀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지만 한국산 마스크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많은 리뷰를 통해 와우 최고 굉장이라며 극찬과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차단 기능은 안경과의 조합, 코높이 조절 기능, 숨쉬기 편한지와 피부 트러블 방지까지 고려되고 있죠. 게다가 어떤 마스크가 내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지까지 비교하며 전 세계는 한국 마스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스크의 품질을 구분할 줄 알게 됐고 장당 2,000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도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전 세계 공통인 것일까요? 인종차별에 민감한 해외에서도 이 티셔츠만은 진상과 민폐로부터 보호받는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네요. 의외로 외국인들이 직구로 많이 찾는 한국 제품에는 손톱깎이가 있습니다. 한국산 손톱깎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관광객이 꼭 사고 싶어하는 1위 상품이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손톱깎이가 매우 흔한 물건이지만 의외로 지구상에서 손톱깎이를 사용하는 문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손톱깎이 없이 여전히 가위를 사용해 손톱발톱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의 손톱깎이를 사용해본 후 그 편리함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국내의 3-7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43%를 차지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의외로 외국인들이 직구로 많이 찾는 한국 제품에는 지난해 뜨거운 인기를 올해도 이어온 호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익숙한 우리에게 호미는 전통 농기구 중 하나로 주로 시골에서나 사용하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대부분 마당이 있고 집집마다 조경을 가꾸는 해외에서는 호미만큼 편리한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미의 인기가 증가하자 빠질 리 없는 중국산 저가형 짝퉁 호미도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한국 전통 호미인 영주대장간 호미는 여전히 원예용품 부동의 탑10에 들어있습니다. 해외에서 호미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섬세하게 꺾인 각도입니다. 미국에는 일자 형태의 모종삽이 있을 뿐 호미처럼 목 부분이 구부러진 도구는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꽃을 심기 위해 흙에 구멍을 팔 때는 호미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호미를 이용하면 쉽게 흙을 팔 수 있다. 완벽한 가드닝 도구다. 덤불 베는데 최고다. 호미 없이 정원을 어떻게 가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구매 후기를 받으며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한 번도 안 밀어본 외국인은 있지만 한 번만 밀어본 외국인은 없다는 바로 그 때밀이 타월입니다. 이름은 이태리 타월이지만 이 수건을 발명한 것은 한국인입니다. 이태리 타월의 소재인 비스코스 레이오 논단이 이태리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일 뿐이죠. 우리나라 특유의 목욕 문화와 때밀이 문화가 발달해 만들어진 때밀이 타월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죠. 난생 처음 때를 밀어본 외국인들은 저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때 사진과 함께 상품 리뷰를 남기고 있는데요. 난 매일 샤워하는 아주 깨끗한 남자라고 생각했어. 이 초록색 수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난 다시 태어났다. 평생 무릎 각질이 사라져 본 것은 처음. 팔 위에서 회색 덩어리를 굴리는 일이 나의 새 취미가 됐다.
비싼 각질 제거제가 다 필요 없다라며 긍정적인 리뷰가 줄을 잇고 있죠. 유일한 단점은 손 전체가 들어가기엔 크기가 너무 작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는 부들부들하고 두껍고 호랑이나 큼직한 꽃이 그려진 밍크 담요가 꼭 하나씩 있었죠.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해 오히려 촌스럽게 보였던 그 담요를 해외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상품 리뷰에는 이국적이다, 화려함 그 자체, 대박, 고급짐, 환상적이다라는 평이 달렸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벨벳 소재 담요가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해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미군기지 근처 평택 국제중앙시장에서 주한미군들의 눈에 띄어 인기를 얻었고 미군들이 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주면서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과감한 디자인뿐 아니라 극강의 보온성으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부들부들한 촉감과 몸을 푹 눌러주는 듯한 적당한 무게는 어떤 호텔 침구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특히 호랑이 무늬를 구매했는데 반대쪽에는 꽃 무늬가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김치 시즈닝은 지난해 11월 출시 6개월 만에 10만 개가 팔리면서 일본의 분말 형태 조미료인 시치미를 꺾고 아마존 칠리 파우더 부분 판매 1위를 기록해 큰 화제가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피자, 스파게티, 치킨, 라면, 튀김, 바비큐 등 다양한 음식에 간편하게 뿌려서 먹을 수 있는 분말로 다시마, 무, 표고버섯, 파프리카 등 16가지 원료들을 배합해 김치 고유의 매운맛과 감칠맛을 구현했습니다. 느끼한 요리를 먹을 때나 음식의 감칠맛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 김치 맛이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매운맛이 강조된 스리라차나 타바스코 소스와는 달리 김치 시즈닝은 짠맛, 단맛, 신맛 등이 어우러져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 요리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감칠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리뷰를 보면 김치맛 파스타를 먹고 싶나요? 바로 주문 고고, 넣는 순간 김치맛을 느낄 수 있다. 팝콘에 넣으면 죽음, 감자튀김에 넣으면 순삭, 김치맛 샌드위치 5초 만에 가능이라며 극찬을 받으며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냄비 위에 펼쳐서 만두나 호빵, 옥수수나 고구마를 쪄먹는 용도로 한국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찜채반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찜채반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제품 상세 설명에는 접이식으로 공간 절약 및 휴대가 간편하며 300g의 정말 가벼운 스테인리스 스틸이 특징인 야외용 화덕이라는 설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사용 후기에도 미국인들이 이 찜기를 캠핑에서 실제로 화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소형 화덕이네요. 구멍이 많아 나뭇가지와 솔방울을 넣고 불을 붙이니 바로 활활 잘 붙었다.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때 딱이었다. 앞마당에서 불 피울 때 딱임 등 많은 리뷰가 달렸습니다. 이 화덕에 불을 피워 실제로 닭날개를 직화로 굽고 있는 사진도 있네요. 한국인이 보기에는 어이없지만 화덕으로 구입한 미국인들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흔들어 멋진 회오리를 만들면 이상하게 소주 맛이 좋아진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소주, 와인, 위스키 등 술 종류의 공기를 섞어주면 목넘김이 좋아지고 마시기가 편해진다고 합니다. 회오리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와인 에어레이터는 단순히 와인병에 꽂기만 해도 와인의 맛과 풍미가 달라진다는데요. 와인에 침전물을 걸러주고 공기에 노출되는 면적을 넓혀 공기가 와인을 산화시키면서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와인을 잔에 따른 뒤 잔을 돌리는 과정을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아마존 와인용품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제품을 만든 민병훈 대표는 미국의 소주파를 만드는 꿈을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자매품 소주 에어레이터도 있습니다. 술은 온라인으로 광고를 못하지만 이 제품을 통해 소주의 간접 광고도 일석이조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는 고기하면 한국식 바비큐와 상추쌈을 떠올리는 미국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릴팬은 필수인데요. 미국에 살면 야외에서 숯불 바비큐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한국식 불판에 구운 고기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훨씬 간단하고 맛은 더 좋으며 촉촉하게 잘 구워지는 것을 가장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K-드라마의 장면에서처럼 한국식 바비큐 체험을 하려고 샀는데 이제 내 거실이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됐다. 정말 끝내줘요. 고기가 타지 않고 한국 식당처럼 채소와 김치까지 구울 수 있다. 이건 그냥 미쳤다라며 난리입니다. 수십 년 숯불 그릴을 만들어 팔아온 미국 대표 브랜드 웨버조차도 불고기판을 만들어 팔 만큼 인기를 얻고 있네요.
아마존은 점점 더 한국의 셀러들을 많이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위상이 더없이 높은 데다가 한국 브랜드는 품질이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해 한국 브랜드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